우리가 웃고는 싶어.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솔직히 현대인들의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네. 예. 그리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시대예요. 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트레스를 좀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웃음을 웃기 위한 나의 관리 방법, 스트레스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 만약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웃을 수 있는지, 예, 즐겁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짧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예를 들어서 예, 기업의 CEO가 예,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풀 것 같아요? 직원. 아, 직원, 부하 직원한테. 많이 해보셨나 봐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부하 직원한테 혹은 밑에 직원한테 같이 좀 자기도 모르게 풀게 돼 있어요. 네. 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스트레스는 풀게 돼 있고요. 네.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우린 집에 가면 어디 가서 풀 것 같아요? 집에서 누구한테? 일단 남편, 그죠? 예, 일단 아내, 예, 아내, 남편, 또 아이들, 예, 가장 만만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부터 방법은 즐겁게 살려면, 나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제부터 나의 스트레스부터 먼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을 예, 지금부터 짧게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웃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네. 예, 아이들하고도 웃고 예, 좀 하시면 돼요. 웃는 게 잘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이분이 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CEO라고 아까 분명 말씀드렸죠. 이분이 네. 받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풀었어요. 네. 풀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 가서 푼다고요? 집에. 예, 집에 가서. 네. 예, 집에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네. 예. 자, 이렇게 싸우다 보면 화가 나고 예, 또 서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죠. 네. 이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스트레스를 자기가 자가 진단해서 내가 오늘 화가 났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바꿔요? 웃음으로. 그렇죠. 웃는 겁니다. 얼굴 표정은 입 목젖이 다 보이도록. 네. 예. 자, 얼굴 표정 저기 그림 자료에 있는 것처럼 얼굴을 크게 한번 벌려 보세요. 입을 크게. 예. 목젖이 일단 다 보여야 돼. 예. 안 예뻐도 돼. 그냥 해. 예. 예, 좋았어요. 예. 목젖이 다 보이게 여기다가 소리 한번 크게 웃어서 5초간 웃는 소리 시작. 좋았어요. 그만. 그겁니다. 오바해서 억지로 웃긴 했는데 괜히 이거 하고 나면 기분이 뻘쭘하지만 기분은 좀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억지로 웃는 것도 90%나 효과를 봅니다. 한 10% 정도만 하면 안 웃어. 그죠? 이거 뭐 뻘쭘한데 왜 웃겠습니까? 90%나 효과가 억지로 웃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웃으면 나의 건강에, 나의 몸에 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억지로라도 호탕하게 웃어보자.